역사를 간직한 이곳에서는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있어. 아이고, 아이고, 이뻐졌네. 아이고. 500년 만나, 500년 만이. 500년 만에 만나요? 네, 500년 만나요. 500년 전에 어디서 봤지요? 중립 예사자 KBS. KBS에서 봤어요, 500년 전에? 네. 자. 아니, 이 아가씨 500년 만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몇 달 만에 다녀왔더니 처음 만났네. 아, 어머니, 아니, 몇 달 만에 왔어요? 어, 몇 달 만에 왔지. 아니, 그럼 그동안 뭐 드셨어요? 아, 김치. 그 많은 국이 많네. 막 그래갖고 식장에 뽑았지. 4시 반에 일어나갖고 뽑았더니. 아, 마대푸대로 하나인 거요. 왜? 그런 게 가만히 본 게 오늘 부여장이 돼. 오. 그래서 막 뒤집어 이거 나왔더니. 아이, 그냥 달라는 대로 주었어. 그 파신 거예요? 네, 갖다 팔고 전에 지금 기름 짜고 뭐 이런 거 사갖고 아이고, 다 팔았어요? 예. 오늘 겁나게 운수가 좋네요? 한 잃었어. 장사할지 몰라서 잃었어. 3만 원 돈 받지 않았니? 만 원 잃었어. 2만 원 받으셨구나. 아이고. 2만 원도 못 받아서 19,000 원 받았어. 19,000 원. 어머니 오늘 장사 처음 해본 거예요? 안 해봤어, 그런 거. 먹고 살아야지, 그 사람들도. 싸게 해줘야지. 그 사람 도와주신 거네, 어머니. 아니, 도와주는 안 해도 좀 싸게 받으면 그 사람들도 냉겨먹어야 장사. 아유, 세상에. 어머님 마음이 이렇게 고우시니까 농사 짓는 것마다 풍년이시네요. 네. 다시 마늘 좀 팔게 되면 믿지 말고 본전치기라도 하세요. 네. 자, 화이팅! 자. 다음에 만날 손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열심히 달리던 그때 버스 뒤를 계속 따라온 분들이 계셨습니다. 도대체 몇 분이 타신 거예요? 뭔 모임이에요? 뭔 모임이에요? 생일백기. 생일백기. 이 형님 오늘 생일이야. 아, 어머니 생신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어머니 몇 번째 생신이세요? 77번째. 아이고, 그거밖에 안 됐어요? 청춘이네. 그러면 오늘 다 같이 네. 생신 재밌게 보내셔야 되겠네요. 그래, 대천 가. 대천? 예. 먹으러. 해수욕장까지 가요? 예. 이야, 생신인데 해드릴 것도 없고 네. 제가 네. 노래 하나 해드릴게요. 아, 어머니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울 언니. 되는데요? 직접 공연이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 오늘 가수한테 생일 축하 노래 듣기 쉽지 않죠. 자기야! 어! 어! 선배! 아이고! 그거지요! 자, 좋습니다. 대천을 향해서 출발! 네, 아주 큰 선물 하셨네요. 네, 저도 아주 자랑스럽고 뿌듯하네요. 아이고 세상에. 야! 장미 씨.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어머니 일단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편의보다 훨씬 낫네. 잃어버린 가족 같아요. 자, 그런데요. 다짜고짜 떡을 주셨어요. 아유,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 우리 이제 쑥떡쑥떡 해야 되겠다. 쑥떡 진짜 맛있네. 어! 하늘 시끄러워서 말 조금 잔챙여라고 떡 먹여주세요. 아이고, 그런 거였어요. 아, 효과가 있긴 있네요. 바로 나옵니다. 퀴즈 하나 할게요. 맞춰보세요. 갑자기 무슨 네, 퀴즈요? 우리 집에 네. 참 너무 예쁘고 애들 시끄럽고 네. 우리 집에 유명한 게 많이 있어요. 시끄럽고 네, 예쁘고 예쁘고? 예, 유명한 귀한 거 있어요. 귀해요? 예. 그건 난데. 아이고. 시끄럽고 이쁘고 귀한 거 우리 집에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 튀어밖에 없는데? 저 퀴즈 풀고 올게요. 아니, 수고하세요. 답을 아직 말씀 안 해주신 거예요? 일단 집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 오 유치원이네? 예. 오, 유치원이에요. 이쁘고 조그맣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 뭐 유치원생들? 네, 정답이? 아니지요. 그러면요? 틀렸어. 땡. 유치원생 같은데? 저기 한번 집 좀 보세요. 집이 몇 개인가? 무슨 집 같아요? 자, 여기도 제비, 저기도 제비. 이곳에서 함께 사는 제비 숫자가 무려 30마리입니다. 아, 제비. 제비, 귀여운 제비. 아, 제비. 와, 저거 제비예요? 네, 저 2층에도 집 두 개 있고. 오, 야, 요즘 보기 힘든데. 네. 어머, 이렇게나 많아요? 여기만 왜 이렇게